내 문구야. 해결하러 밖으로 좀 나왔는데 그 덴버에 여러 음식점들 중에서 키토 관련된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이름은 Just Be Kitchen. 키토 관련된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Go. 이름이 Just Be Kitchen이잖아요. Just Be Kitchen이다 보니까 메뉴판을 B에다가 강조를 해놨어요. 당신 그대로 살아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더 자신감 있게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만들어 놨으니까 철학에 녹여있는 그런 음식점인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왜 나랑 이렇게 생각이 맞는 것 같지? 버시로 할까? 버시로 할까? Alright, and what kind of toppings would you like for the bone broth? 두 개씩 할 수 있어요. 두 개씩? Two toppings, right? Yeah. 네, 첫 번째는 본브로스 사골이죠. 사골에 파와 버터를 넣은 요소입니다. 싱겁다. 마늘. 근데 진짜 사골 국물이다. 맑은 맑은 국물. 두 번째는 시저 샐러드입니다. 글루텐, 그레인, 정제당, 추가 프레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많고 너무 좋다. 두 번째 음식은 아몬드 가루로 만든 비스킷과 함께 나온 5스푼입니다. 이거는 어떤 잎채소를 이제 기름이나 이런 데 튀겨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요. 저희 다시마 티각이랑 느낌 비슷해요. 아, 너무 맛있어요. 비스킷 위에 버섯과 소스를 얹어서 이거 확실히 아몬드 가루로 만들어보는데 되게 빵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뻑뻑한데 나머지 것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는 햄버거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빵 진짜 부드럽고, 와, 씹으면 씹을수록 이제 빵의 고소함이랑 고기의 맛이랑 어우러지는 그 햄버거 특유의 그 맛. 맞아. 이게 어제 나랑 철학이 완전 통하나 봐.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아무 상황이 가냐. Just normal. Normal 했으면 좋겠거든. Just be. Just be yourself. Be yourself.